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유전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품종으로 지치지 않고 노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품종입니다. 호기심이 많으며 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이뻐서 대체로 수다스러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서요. 처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품종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많이들 선호하고 키우시는 10종 고양이들의 품종별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고양이를 키우려고 준비하시거나 혹은 둘째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에서 가장 인기 품종이죠. 코리안 숏헤어. 그냥 섞인 한국에서 자생한 품종입니다. 성격이 대체로 밝으며 굉장히 활동적인 품종입니다. 운동신경이 매우 좋으며 특히 점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품종입니다. 유전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품종으로 특별히 알려진 유전적인 질환은 없으나 간혹 실내 생활에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도 존재합니다. 높은 캣타워와 다양한 장난감, 터널 등의 다양한 환경의 구성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놀아줄 집사의 튼튼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지치지 않고 노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시니안. 굉장히 우아한 품종의 고양이입니다. 아비시니아 지역,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자연 발생된 고대 품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비시니안입니다. 대체로 장난을 좋아하며 우호적인 성격을 가지나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배타적인 면도 종종 보입니다. 털이 짧으며 광택이 나고 굉장히 우아한 체형에 성격도 좋아 대체로 키우기 쉬운 인기가 아주 좋은 품종에 들어갑니다. 호기심이 많으며 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이뻐서 대체로 수다스러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전적으로는요, 신장의 기능 이상인 단황포성 신장질환과 고양이 심장병 그리고 진행성 막막 위축증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비만 소인은 없는 아름다운 품종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아메리칸 숏헤어. 제가 그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서요. 20년 전에 처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품종입니다. 대체로 운동신경이 좋으며 활발하고 낙천적이며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품종에 들어갑니다. 다른 고양이들과 대체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요. 잘 지내는 편이라 다묘사육 가정이라면 추천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유럽의 고양이가 대항해 시대에 쥐를 잡을 목적으로 배에 태워져 미대륙까지 항해하여 미국 대륙에 정착하여 발전한 고양이들입니다. 실제로도 쥐나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데 매우 능숙한 고양이 품종에 들어갑니다. 유전적인 질환으로는요, 고양이 심장병 소인과 단황포성 신장질환이라는 신부전 소인이 있으니까는요, 7살이 넘어간다면요, 건강검진을 꼭 주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메인쿤. 몸집이 유달리 큰 고양이 종류로요, 최근 몇 년 새 국내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품종입니다. 미국의 메인주에서 발생한 품종이라 이름이 메인쿤입니다. 크고 강인한 뼈대를 가진 중대형 장모종으로 생각보다 치밀한 구성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굉장히 느린 편이라 완전히 자랄 때까지 3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커다란 덩치와는 달리 운동량은 굉장히 많은 편이며 성격이 매우 온순하고 느긋하여 다른 고양이들과 대체로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다묘사육 시에도 별다른 큰 문제를 덜 일으키는 편이고요.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질환은요, 커다란 덩치에 따른 질환들, 고양이 심장병과 고관절 형성부전, 갑자기 실명하는 진행성 망막위축증, 그리고 척수성 근위축증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양이는 먼치킨. 짧은 다리가 특징인 고양이계 닥스훈트입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품종이 아닌 미국에서 자연 발생한 돌연변이 품종입니다. 몸통의 길이가 짧고 다리가 짧으며 체구가 굉장히 작아서 귀여움 터지는 외모로 인기가 많은 품종에 들어갑니다. 쾌활하고 호기심이 강하여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잘 나타냅니다. 활발하면서도 다정한 성격으로 다른 고양이 품종에 비해서 외로움을 잘 타는 품종이라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직업을 가진 1인 가구시라면요, 키우시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적인 질환은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연골 이형성증과 심장병 그리고 단황포성 신장질환의 소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노르웨이수. 북유럽에서 자연 발생된 품종입니다. 야성미가 강하며 운동신경이 뛰어난 고양이입니다. 척박한 노르웨이의 설원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려고 눈과 귀에 강한 방수 능력을 가진 장모가 아름답게 잘 발달된 품종입니다. 매우 튼튼한 뼈대와 단단한 근육질의 체형에 귀끝에는 아름다운 장식모가 길게 뻗쳐져 나와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굉장히 건장한
북유럽의 투구를 쓴 바이킹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고양이입니다. 기름진 장모종으로요, 매주 정말 열심히 브러싱을 해주지 않으면요 털이 쉽게 뭉치게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브러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똑똑하고 자기 영역의식이 강하며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의외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사람과의 유대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외로움을 잘 타는 품종이니 함께 오래 있어줄 수 있는 분이 키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전적인 질환으로는요, 심장병과 다낭포성 심장질환, 갑자기 실명을 하는 진행성 망막위축증이 유전적인 소인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7번째는 렉돌. 차분하고 사람에게 안기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온화한 품종의 고양이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품종으로 사람이 안으면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지며 안겨서 봉제 인형이란 뜻을 가진 렉돌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느긋한 성격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털에 귀여운 육모로 요즘 국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은 거의 없으며 굉장히 사구적이며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거나 어린아이와 어울리는 것 또한 좋아하는 집고양이로서는 가장 적합한 성격을 타고난 순종적인 고양이입니다. 유전적인 질병 소인은요, 고양이 심장병과 다낭포성 심장질환,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 8번째는 페르시안. 푹신푹신한 장모에 눌린 얼굴, 그리고 살짝 짧은 다리가 귀여운 품종으로 지금은 다른 여러 고양이들에게 밀려 그 인기가 조금은 퇴색되기도 했지만은요, 그야말로 고양이계 원조 아이돌 1세대 고양이입니다. 매우 붙임성이 있으며 사교적인 성격으로 고양이계의 귀부인으로 불립니다. 얌전하고 조용하며 활동성도 운동능력도 비교적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그야말로 얌전히 주인 옆에서 느긋하게 잠을 즐기는 그러한 고양이입니다. 얼굴이 눌린 형태라서요, 눈물에 의한 습진이 잘 생기며 장모종의 기름진 털을 가진 고양이가 게으른 성격과 합쳐져서 털이 잘 뭉치게 됩니다. 또한 털 빠짐이 심한 품종에 들어가니 자주자주 브러싱을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활동적인 고양이보다 얌전한 고양이를 원하신다면요, 페르시안을 키우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낭성 심장질환과 진행성 망막위축증, 그리고 고양이 심장병, 방광염 등을 유전적인 소인으로 가진 그러한 품종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품종이니까는요, 7살 이상의 페르시안 고양이는요, 종합검진 시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9번째는 스코티시 폴드. 접힌 귀가 특징인 귀여운 동그란 얼굴의 고양이입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돌연변이로 태어난 것이 전 세계에 걸쳐 퍼진 경우의 고양이 품종입니다. 친근한 외모와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품종입니다. 관절 기형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교배 시 유전적으로 다음 세대로 관절 기형의 소인이 전달이 가능하여 키우실 때 굉장한 주의를 요합니다. 처음 태어나면은요, 정상의 귀를 가지고 태어나나 생후 한 달이 지나면은요, 귀가 접힐지 안 접힐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3개월 때의 접힌 귀 모양이 평생의 귀 모양이 됩니다. 귀가 완전히 바짝 접힌 형태는요, 요즘도 굉장히 희귀한 편에 들어갑니다. 접힌 귀를 가진 고양이끼리의 교배는요, 관절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교배는 반드시 스트레이트와 접힌 귀를 가진 아이를 교배시켜야만 합니다. 스코티시 폴드의 경우는요, 교배 형태에 따라서 추후 관절 기형의 소인이 있기 때문에 브리더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어서요, 키우기 비교적 쉬운 품종에 들어갑니다. 유전적인 질병 소인은요, 연골리 형성증으로 식단이나 영양제 혹은 어떠한 관리로도 발현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질병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성이 떨어진다든가 다리를 절기 시작한다면요,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째는 러시안 블루. 벨벳처럼 반들반들한 회색의 장모종 고양이입니다. 늘씬하면서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고양이로 제복 입은 옛 러시아 귀족을 떠올리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면은요, 아름답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에메랄드빛 눈을 가지고 있으나 태어난 직후에는 회색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서 약 3개월 연령쯤에 호박색 눈으로 색깔이 바뀌며 5, 6개월 연령 전으로 에메랄드빛으로 눈색이 바뀌는 신비한 품종입니다. 고양이계에선 드물게 회색, 즉 블루 컬러 한 가지 모색만 존재하는 고양이 품종으로 애정이 넘치며 사람을 잘 따르는 비교적 수다쟁이 고양이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알려진 유전적인 질병 소인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고양이 10개 품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